1일 태영 운송그룹 회장이 참석한 김해 시내버스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노조 측 주장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사측은 노조 측이 주장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비롯해 임금 체불액 지급 시 법정이자 산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임금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2일 사측이 김해시와 논의 후 노조 측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하태식 버스노조 김해지부 의장은 김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노사 모두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